건설 현장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은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불필요한 장비가 현장에 많으면 많을수록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 현장 위험 감소 대책은 5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위험 요인 자체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삼성물산 건설 부문은 불필요한 장비를 제거함으로써 장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레드를 개발하였습니다. 레드는 ICT 기술을 통해 건설 장비의 가동 시간 및 위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 공유할 뿐만 아니라 장비 출입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실시간 예약 관리도 가능합니다. 또한 설치 및 해체, 전원 관리가 편리할 뿐만 아니라 장비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센서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건설 장비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건설 현장에서 레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테이블 리프트는 단일 현장에서 하루에 수천 대가 투입되기도 하는데요. 레드를 장착하면 가동 위치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 분석, 공유함으로써 가동 시간 변화 추이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저가동 장비만 선별하여 퇴출시킬 수 있습니다. 장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장비 주변의 안전을 관리하는 유도원 인력도 줄어듭니다. 이는 안전 확보와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임대 비용이 높은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 작업 대기 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레드를 통해 장비의 시동만 켜놓고 움직이지 않는 대기 시간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작업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게차와 트레일러 등 조합 장비도 레드를 달면 효과가 커집니다. 대기 시간 상세 분석을 통해 협력사 관리 소홀, 운전원 태만 같은 표면적인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장비 투입 계획 수정, 자재 입고 순서 변경처럼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반입된 장비의 미사용 날짜나 미사용 시간 발생 시 관리자들이 모바일 앱이나 PC 웹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예약을 진행하면 장비 담당자의 승인을 통해 즉시 미사용 장비를 사용할 수 있어 장비 추가 발주를 최소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장비 투입을 방지합니다. 레드는 장비가 위험 구역에 들어오거나 규정 속도를 초과하거나 경사가 급한 지역에서 작업 시 자체 알람을 통해서 운전원에게 경고해주고 동시에 실시간으로 관리자에게도 알람을 주어 크로스 체크함으로써 장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센서의 정상 작동 유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고장이나 이미 해체로 인해 무용지물이 될 걱정이 없습니다. 레드를 장착한 장비는 현장 내 출입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 앱과 PC 웹을 통해 실시간 장비 현황 및 가동 이력 관리가 가능합니다. 임대사, 협력사, 당사 간 실시간 공유를 통해 불필요한 문서 작업을 줄이고 디지털화를 통해 단순 반복 작업을 없애는 등 스마트워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레드는 적용할 수 있는 장비와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확장해 나감으로써 장비의 위험은 감소시키고 생산성은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속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레드, 장비 사고의 위험은 줄여주고 장비가 효율적으로 일하는 날은 늘려줍니다.